재벌의 친부모가 나타나서 현재 부모를 버리라고 한다면 현재 부모를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재벌 친부모를 버리겠습니까? 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내가 이제 친부모님을 따라가면은 네. 이제 길러진 부모님은 못 만난다고 했나? 죽을 때까지 못 만납니다. 연락도 못 해? 연락도 못 합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번호 지워야지. 예? 야. 와 상상 그 이상의 쓰레기네 이상준. 어? 아니 어떻게 돈 때문에 키워준 부모 엄마 아빠를 버려? 누가 엄마 아빠야? 아저씨 아줌마지.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거지. 오해가 있어서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것뿐이야. 네. 야 너네도 지금부터 이러면 내가 하기 싫지. 핏줄 따라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부모님이 보시면 진짜 마음 아파하겠다 진짜. 야 그러면 넌 부모님 그렇게 생각하는 놈이 어? 엄마 가슴에 못을 박아? 내가 뭐? 너 니네 엄마가 너 결혼할 때 9살 연상은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니가 결혼했잖아. 결혼 얘기를 여기서 또 왜 해? 엄마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9살 연상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그랬더니 엄마한테 엄마가 뭐라라 그래서 방을 쾅 닫고 그때부터 같이 살만 없었던 거 아니야? 아니 무슨 개그를 과장 없이 해? 어? 디테일하게 다 얘기해. 금 못 박았어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은 엄마랑 와이프랑 사이가 너무 좋아. 네 생각이지. 어? 자, 둘이 나이가 비슷한데 어떻게 사이가 좋아? 뭔 나이가 비슷해? 자, 알겠습니다. 야 너 없을 때 야자튼데. 알겠습니다. 자자. 개도 키워준 주인은 절대 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키워준 부모님을 버리고 간다는 거 개만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네. 우리 아저씨 아주머니랑 잘 살았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이제 길러준 부모님 외제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여자친구 코가 부러질 경우 내 외제차 범퍼가 박살날 경우 둘 중에 뭐가 더 얼마나 다쳤는데 이게 말이죠 여자친구 코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유 아니 내 차 예? 뭐? 예? 내 차 얼마나 다쳤냐고 내 차. 자 여러분들 그 차가 어떤 차야? 어? 네. 1억짜리야 1억짜리 내가 그러면 차는 어떻게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원상 복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다쳤어 그럼 어때? 마음이 아프잖아. 마음이 아파. 내가 여자친구 걱정 안 하고 차를 먼저 걱정한다 그러면 여자친구 어떻게 했어요? 뚜껑 열리지. 내 차도 뚜껑 열려. 뭔 소리야 그게. 뚜껑 열리는 차가 박살난 거라고 지금. 아, 왜 생각을 못해. 자 여러분들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여자친구 코가 부러졌을 경우 좋은 점을 얘기해 줄게. 어? 너 어차피 그 코로 평생 살 거 아니잖아. 뭐야? 아, 왜 그래요? 이번 기회에 보험금으로 싹 교체하는 거야. 어? 비염 있으면 비염도 치료하고 얼마나 좋아. 교체해야지. 자 이제 반대로 내 차가 박살났을 경우에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 설명해 줄게. 차는 한번 사고가 나면은 중고차 시장에서 값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 아, 그죠. 그 차는 다른 사람이 안 가져가. 그럼 외제차는 곽한구도 안 가져가. 근데 내 여자 사고 났다고 해서 다른 남자가 안 데리고 가는 거 아니잖아. 누군가 또 같이 사귄단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렇지. 내 말 동의하잖아.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차는 내가 매장에 가서 내가 딱 고른 거야. 새 차. 근데 여자친구는 중고일 가능성. 뭔 소리야? 아니 무슨 뭔? 차는 어차피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네? 한 5년 타면은 어차피 실증 나서 바꾸게 돼 있어요. 네. 남자분들. 여자친구는 1년 만나면 실증 나서 바꾸게 되겠습니다. 뭔 소리야. 5년, 1년, 4년 차이야. 맞잖아. 야, 니네 왜 큰 소리로 못 듣고 나만 이렇게 또 안쓰럽게 쳐다보냐. 왜 공감대 얘기해줬는데 왜 꾹 참고 있어.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돼서 20억이 생긴다면 와이프한테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내 와이프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편이 20억 당첨됐는데 지금 살림하고 있다고? 네, 살림만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나도 살림해야겠다. 어? 살림만 하신다고요? 네가 뭔 살림을 해? 어? 두 집 살림. 예? 두 집 살림을 해, 네가? 뭐야? 뭐가 뭐야, 두 집 살림? 아, 두 집 살림이요? 야, 옆을 봐봐. 하는 애들 다 여자밖에 없어. 남자애들 이러고 있잖아. 생각을 해봐. 남자분들 우리 두집 살림 해보고 싶잖아. 네.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야? 능력이 안 되고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능력 때문에 그러지. 옆에 있는 여자친구. 네. 이 여자친구는 나에게 있어서 뭐야?
뭐요? 남이야. 뭐가 남이야? 남이에요? 남이잖아. 나는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면 돼. 근데 내가 네. 이 여자를 사랑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들어가서 부부가 됐어. 그러면 이 여자는 이제 나에게 뭐야? 남이야. 남이야. 이혼하면 끝이야. 남이야. 남인 사람한테 왜 그거를 알리냐 이거지. 와이프한테 얘기해봐. 25억 당첨됐다 얘기해봐. 나한테 떨어진 거 얼마야? 영원 영원. 영원이요? 가져가고 나는 다시 용돈 받으면서 살아야 돼. 그거를 왜 얘기하냐 이거지. 내가 로또에 당첨됐을 때 네. 얘기할 사람은 엄마도 아니고 와이프도 아니에요. 당첨됐을 때 나를 떠받들어줄 사람 그게 누구야? 누구예요? 화난 사람 누구야? 술집 마담. 술집 마담이야. 됐다. 네. 그러면은 뭐 마누라가 좋아하는 명품백 하나 시원하게 사고 마누라가 즐겨 먹는 뭐 양념치킨 한 마리 딱 사가지고 집에 달려가서 얘기하십시오. 나 로또 1등에 당첨됐어. 그러면서 명품백 딱 선물로 주고 양념치킨 딱 주면서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이거 먹고 떨어져. 이거 먹고 떨어져. 다시는 안 웃겨하지 마라. 너 왜 네가 이기는데 자꾸 깨워들어? 많이 좋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you? 이거 먹고 떨어져. 자, 앞에 계신 우리 여자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본인이 로또 1등에 당첨돼서 20억을 딱 받게 됐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남자분에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죠? 얘기하겠죠? 그죠? 사랑하니까. 행복을 나누고 싶으니까. 이게 좀 거짓말하듯이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얘기한다고? 그치? 저런 여자는 이야기를 해야 돼. 왜냐면은 본인이 20억이 있다는 걸 알려야 이 남자가 자기를 안 버릴 걸 아는 거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예요? 여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얼굴을 보면 딱 나옵니다. 얼굴을 보면 나와? 이분 같은 경우는 20억이 있어야 이 남자랑 결혼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여자예요. 얘 봐봐. 얘 봐. 얘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면은 네네. 아빠가 대기업 회장 정도는 돼야 돼. 에이, 야, 아빠가 대기업 회장 다니지 아니야? 그럼 너는 그냥 혼자 사는 거야. 뭘 혼자 살아요? 옆에는 얘, 얘는 뭐야? 얘는 결혼하려면은 네. 너는 아빠가 오바마여도 힘들어. 오바마. 혼자 오바마라뇨. 야, 나 뭐야? 나 딱 보여. 얘 이게 뭐야? 얘 뭐야? 너 네. 뭐야? 야, 기도하자. 네 말대로 네. 그 와이프한테 알려. 네가 너무 사랑하니까 와이프한테 알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아예 20억을 그냥 와이프 이름으로 건물 하나 딱 사줘.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나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늘 전화가 와. 전화가 우리 여보. 여보. 왜 왜? 나 일하지. 이혼하자고. 뭔 이혼을 하지 갑자기?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요? 왜? 왜 왜 왜? 아. 젊은 남자가 생겼어? 어머. 자,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야, 이거 어떡하나. 갑자기 이혼하잖아. 이혼하자 그러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거기. 아니, 어디다가 전화한 거야? 뭔 전화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누가 전화했어? 여보. 집에 누가 찾아왔어? 내가 보낸 사람이야, 열어줘요. 아, 두 명이야? 맞아. 정확히 갔네. 중국말 한다고? 맞아. 맞아. 내가 보는 사람 맞아. 아, 야구 방망이 들고 있어. 엎드려. 엎드리려고요? 때리려고 해. 힘 빼. 힘 빼. 몇 가져? 힘 빼. 야! 내 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지금 말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20억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와이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규규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와이프 있어서 뭐합니까? 사랑하는 20억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 그게 뭐야 그게? 여기까지 듣고